일단 정남씨는 기본 모델이 뽑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 주고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돈 주면 이거 살 수 있어요. 네. 이건 모델이 쇼핑몰에 있더라고. 낭낭씨 한번 봅시다. 레어가 뽑혀야 그림인데. 마음.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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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은색 본 거. 검은색 본 거. 검은색 본 거. 자. 파랑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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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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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오! 잠깐만. 빨리 열어봅시다. 시작. 박스 오픈. 오픈. 아, 레어 나왔다는 게 걸렸네. 제가 걸리고 싶었던. 레어는 아니네요. 레어 아니고. 레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블랙 하울링이라는 모델이 뽑혔습니다. 아, 이거 뽑는 맛이 있네. 네.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다. 아, 근데 이거 뽑고 싶었는데. 자, 블랙 하울링이라고 하는 검정색 검발. 이거 민간 검발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당연하죠. 또 요거 할 때는 미니카라고 부르면 안 돼. 초이카라고. 초이카. 아, 네. 초이카. 초이카. 역시 초이카도 검발 아니겠습니까? 네. 관계자 여러분들 잘 보고 있죠, 초이카? 네. 자, 요렇게 있고. 그 다음 뭐 구성품 중에 다른 게 있나? 타이어 굵기가. 타이어 굵기? 네, 이게 얇아요. 아, 타이어 너비가 다르네요, 타이어 너비가. 연두색. 연두색이 타이어가 더 얇습니다. 휠 너비도 아예 다르고. 휠 너비도? 자, 휠 너비도 이게 더 얇고 사이즈는 똑같네. 네, 사이즈는 똑같은데 얘는 내 같은 경우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속도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자, 보라색 휠. 모터는 똑같죠? 네, 모터. 그 다른 구성품들. 다른 구성품은 똑같고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스티커가 간단해서 조립하기 빠르겠다. 네. 아. 자, 그러면 빨리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 렛츠 고. 제가 그러면 조립하면서 좀 신기한 부분이나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전 개인적으로 다 신기하다. 다 신기해요? 조립하는 게 아예 다르나? 왜? 아예 달라요. 와, 이거 셰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오. 나중에 튜닝하는 그런 것도 나오겠는데. 아. 자, 이거 혹시 건전지 작은 거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AAA야? 작은 거는 두 개 사와야 되겠네. 건전지 전 작은 거 사올게요. 조립하고 계세요, 그럼. 자, 카울도 이런 식으로 따로 두 개로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건 되게 간단해. 아, 그리고 낭나이가 선택한 블랙 카울링. 얘는 스티커가 간단하고. 일단 그거 그럼 커팅하고 계십시오. 제가 건전지 사올게요. 네. 다녀오십시오. 자, 건전지 이렇게 두 개 사왔습니다. 두 개 사왔고, 천 원 남았는데, 가위, 안냄 진다, 가위, 마위뽀. 용돈 개이득. 야, 근데 이거 조립하기 힘들어? 리뷰를 제대로 해야겠는데요? 너무 다 달라서. 다 달라. 완전. 아, 완전 달라? 네.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근데 아직 조립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 여기 제끼고 뭐 시작하고 막 이래요. 아니, 카메라를 가까이 당겨주시면 돼요. 가까이 당길게.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제... 그건 지금 진행했어요. 찍었어요. 아니요. 자, 일단 제끼고 이제 기어를 먼저. 터미널은 다 연결돼 있고. 네, 터미널은 기본으로 다. 아, 터미널은 다 기본으로 연결돼 있고. 기어를 넣고. 기어 넣고 그다음 모터를 넣고요. 네, 아, 모터를 아, 넣고. 앞쪽에 들어가네요. 네, 모터가 앞쪽에 프론트 쪽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자, 모터 넣고. 확실히 작으니까 설명서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설명서를 꼭 보면. 아, 네. 처음이니까 무조건 설명서 봐야지.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기어를 넣고. 이거는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자, 베어링 네, 넣고. 베어링 넣어서. 베어링도 좀 쪼매나네요. 네, 엄청 작아요. 오! 멍이 빠졌는데. 네, 기어는 이거를. 아, 생각보다 빡빡하다. 오케이. 넣고. 아, 확실히 좀 빡빡하네. 빡빡하게. 네. 기어에 꽉 끼는 느낌. 구리스는 안 들었죠? 네, 구리스는 따로 없어요. 이거를 바퀴를 먼저 샤프트에다가 바퀴를 먼저 넣고. 예. 기어로 다시 올려가지고 닿는 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쏟아지겠는데? 떨어지니까 이렇게 닫아서 베어링 넣고. 베어링 넣고? 네, 이렇게 앞부분. 앞부분 완성? 네. 휠 돌리기 고! 안에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안에 모터가 들어서? 네. 오, 오케이. 휠 돌리기 고! 오, 잠깐만. 낭낭이 거 휠 돌리기 고! 히야! 와, 근데 기본 상태인데 잘 돈다. 네. 이거 뭐 규격은 되게 잘 맞나 보네요. 네, 그거는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잘 돈다. 기어랑 모터를 또 별도 판매한다네요? 기어랑 모터를 별도 판매? 네. 빠른 기어랑 뭐. 근데 홈페이지 가니까 없던데. 어? 아직 그걸 안 했나 보다. 여긴 적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앞쪽에 모터 쪽에만 기어비가 들어가고 뒤에는... 뒤쪽엔 아 이륜 구동이구나. 예. 아 이륜 구동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프론트 쪽. 예. 예. 뒤쪽에는 아예 그냥. 아 근데 이륜 구동이면 빠르겠다. 이륜 구동이면 빠를 것 같네요. 자 뒷바퀴 휠 돌리기. 고.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약간 미니카보다 타미야 미니카보다 반다이 계키 드라이브랑 비슷하네. 아 그런 느낌. 딱 그 느낌이네. 네. 아 이거 롤러도 없겠다. 밑에 이걸로 가는 거 같아요. 여기 걸려서 그림 아~ 자체 여기 보시면 파여 있거든요. 네. 이쪽에 트랙을 넣고 트랙에 네, 선을 타듯 가는 거. 이게 그 느낌이네. 미니카 말고 유럽에서 유행하는 슬롯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이제 슬롯카가 더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니카보다. 아 미니카보다. 네. 그냥 슬롯카 그 유튜브 영상 본 적 없어요? 까만 트랙 막 줄 있는 트랙에서 샤샤샤샤샥 막 가는 거. 예, 예 봤어요. 그게 슬롯카인데 아... 약간 그런 형식이네. 이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롤러가 양쪽에 없는 듯이 밑에 아~ 롤러가 있어요. 가운데 롤러가 있구나. 네, 가운데 이렇게 다 롤러가 들어가는 이 롤러가 여섯 개가 들어가네요. 아 그러면은 오늘 저 트랙까지 까야 되겠다. 네. 트랙도 해야 되겠다. 트랙도 네. 해야 돼요. 그리고 롤러 할 때 이걸로 돌려서 보정할 수 있게 네. 또 따로 들어있는 아~ 네. 확실히 유럽 스타일이네요. 예, 유럽 스타일이네. 유럽에서 무슨 나라 제일 좋아하십니까? 브라질. 아 유럽에 브라질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베어링하고 이제 밑에 롤러 고정하는. 아 혹시나 모자랄까봐 네. 여분의 부품이 여분의 들어있다. 또 있네요. 네. 네. 롤러 고정을 근데 이게 스크류는 아니고 그냥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넣어서. 아, 넣어서 돌리는 거. 네. 아 이걸로 이제 돌리. 열쇠처럼. 네, 딱,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건전지 넣는 부분이 조금 귀찮네요. 건전지가 왜? 아, 드라이버를 빼야 돼요. 드라이버. 네. 아 그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편하잖아. 네. 아, 건전지가 없어요, 근데. 아 돌이 다 했어요 벌써? 아, 조립은 상당히 빨리. 엄청 네. 간단해요. 엄청 간단한 거 생각보다. 거네. 네. 아 왜 밑에가 눌러져 이쪽에 보면 레일에 놓으면 바로 갈 수 있게 아 눌러야 돼 아 스위치가 네. 없고 스위치가 없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돌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튀어나온 레일에 딱 올려놓으면 앞으로 가겠네. 바로 아 그런 방식이구나. 십박한 방식. 아,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스피드겠다. 무조건 네. 무조건 대회 자체를 스피드 대회밖에 못하겠네. 상당히 편하죠? 예. 그거 좀 빌려주세요. 옆에. 아, 옆에. 아, 다 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셰시 부분 조립은 상당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거의 뭐 10분도 안 걸린 것 같죠? 예. 네,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이 셰시가 반짝반짝 엄청 반짝반짝 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붙이는 거는 아이보너 시덜라이 그대로 가져야지. 네. 자,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See the light. I wanna see the light. 자 지금 이렇게 바이트 초이카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왕구 초이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어떻나요 소감이? 제가 안 만들어봐서 소감은 제가 말씀 못 드리네요. 일단 낙낙시부터. 일단 너무 색달라요. 너무 색다르다. 내가 알던 미니카랑은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다. 하나 좀 당황스러운 거는. 예. 아 이게 자꾸 눌러져요. 아 그 자꾸 눌러진다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자꾸 눌러지고. 예. 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죠. 맞아요. 예. 아, 이게 조금만. 예. 네, 뭐 아예 큰 틀을 여기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만 더 바꾸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귀여워요. 작아서 DP용으로 해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DP용으로도 네. 괜찮고 조카 선물로도 괜찮고 네. 일단 근데 저희가 주행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주행해보고 이제 또 주행에서 또 상당한 또 재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맞죠. 아, 그래서 주행 이따가 한번 해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 정남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카울이 네. 색깔이 확 튀어요. 아 카울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 네, 진짜로 확 튀어서 네. 눈에 확 들어와서 네, 이게 네.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립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네. 설명서만 보고 충분히 다 따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서
되게 편의성이 되게 좋아요. 편의성이 되게 좋다. 셰시 조립은 10분 안에 끝나는 부분이고 네. 스티커는 조금 빡셌고 작아서 카울이 작다 보니까 스티커도 작으니까 스티커 붙이는 건 조금 빡셌고 네,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 대신 아까 낭낭이가 말했던 게 요런 부분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아예 각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습니다. 스티커를 따로 안 붙여도 되고 따로 각인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되게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 참 좋다고 아까 스티커 붙이면서 낭낭이가 칭찬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시면 아 너는 안 궁금하니? 네. 네. 이건 뽀로로 색깔. 네 뽀로로 색깔. 이제 트랙을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트랙 조립하러 렛츠 고. 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여기 앉는 걸로 하나 둘 셋 뿅. 자 그럼 트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트랙 박스도 한번 봐야지. 레디 바이트 고라고 적혀져 있고요. 여기도 레디 바이트 고. 양쪽에서 이렇게 얘는 열로 출발하고 얘는 열로 출발하고 그런 겁니다. 극한의 스피드 대결이 펼쳐진다. 바이트 초이카 크래싱 트랙. 자, 그리고 기본 트랙 구성이 이렇게 있네요. 좀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고 뭐 합니까? 해줄 거면 제대로 해주든가. 아니. 네, 항상 말하잖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거 왜 우냐? 여기 보시면은 기본 트랙 구성이 정남이 좀 웃지 말고 정남이 웃지 말고 기본 트랙 구성이 직진 트랙이 8개가 있고 코너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직진 8개 코너 8개 이런 식이겠죠? 여러 가지 형태에서 트랙에서 대결한다. 아 이건 뭐 조립하는 방법이고 아 바이트 초이카 1대1 크래싱 놀이 방법이 있네요. 레디 했을 때 선수 두 사람은 트랙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구호 레디에 맞춰 초이카의 스위치를 중앙 모드에 위치한다. 바보야. 아, 스위치가 있구나. 야,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스위치인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켜는 거. 제일 위로 올리면은 무조건 켜지는 거. 자, 그리고 가운데 두면은 이건 오토입니다. 누르면 가고 안 누르면 안 가고. 그리고 제일 밑에 두면은 오프. 눌러도 안 갑니다. 아, 요런 게 있네. 이거는 디테일한 거. 아까 낭낭이가 말했던 깜짝깜짝 놀래서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 했던 건 돼 있네요.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 편집해 주세요. 자 이렇게 트랙 완성했습니다. 초간단 트랙인데 사이즈가 얼마인지 한번 재볼게요. 또 이런 건 또 제가 손목 아파도 잴 수 있거든요. 아. 일단 길이 총 길이 137 나오네요. 137. 1m 37cm. 그리고 가로는 뭐 50에서 51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엄청 작은 사이즈. 집에서 놓고 설치했을 때 이게 또 소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집에 아, 맞죠, 맞죠. 이 트랙을 설치했을 때 밑에 집에서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맞아요. 밑에 집이랑 허용호재를 하냐 마냐 네, 그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 말고 하면 이제 이 트랙에서 트랙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코너 앞뒤로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요. 직진 스티커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이트 하게 되면 놓는 장소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지. 스타트선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고 할 때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또 반대편 출발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심판 보고 두 분이서 이제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심판 보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레디 하면은 아까 다 들었죠? 레디 하면은 스위치를 중앙에 맞추고 바이트 하면은 그 선에 딱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바이트 하면 어떻게? 그 선에 오케이 그렇게 선 넘으면 안 돼요. 아 제가 바이트 했을 때 같이 바이트라고 외쳐야 돼요. 바이트 하면 시작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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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바이트 해야지. 시작 바이트 바이트 오케이 그래서 제가 고 하면서 손을 딱 모으면 돼요. 알겠죠? 같이 고도 외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레디 바이트! 바이트! 아니야 내가 바이트 자 레디 백업 바이트 바이트 고! 고! 자 야 누가 덩치 맞다 누가 덩치 맞다 잠깐만 자 승리는 열정남이 했습니다. 열정남이 자 열정남 바이트 초이카 크래싱 트랙 열정남 이 정도 준비를 하고 대회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할 수 있다. 와 이거 트랙 크면 재밌겠다. 아 트랙 크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트랙 크면 재밌겠다. 여기 꺾는 위치도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일단 초이카 트랙에서는 우리 정남이가 승리했고 저 이제 미카 트랙으로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가봅시다. 트랙이요? 트랙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제 본고장 왔네요. 야, 본고장. 아, 자, 미니카 트랙에서 한번 해보죠. 롤러가 없어서 물론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한번 굴려보는 걸로. 과연 2차전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자, 스위치 온. 준비. 시. 한 바퀴만 할게요. 시작. 오, 굴렸다. 오. 자, 지금 낭낭이가 이기고 있습니다. 낭낭이가 이기고 있습니다. 낭낭이 빠릅니다. 낭낭이 빠릅니다. 공부장, 공부장. 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낭낭이 승리. 낭낭이 승리. 아, 똥찜, 똥찜. 똥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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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찜. 자, 낭낭이 승리. 아, 낭낭이 미니카 트랙에서 승리 소감. 역시 뭐. 공고장 왔으니까 뭐 사실 홈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죠. 아, 홈 어드밴티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1대1이죠 지금? 예, 예. 자, 그게 제가 아까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개키 드라이브. 개키 드라이브 트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둥글게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개키 드라이브처럼 생긴 당건 트랙에서. 자, 당건 트랙 마지막 대결. 자, 마지막 대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박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아까 저거랑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릴까요? 똥심에 똥심으로 갑시다. 똥심으로 오케이. 똥심으로. 그러면은 그 가운데 선선 시작입니다. 자, 스위치 온. 자, 준비 시작.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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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낭낭이 승리. 낭낭이 승리. 낭낭이 승리. 낭낭이 승리. 우와. 우와, 낭낭이 승리. 낭낭이의 승리! 아우.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바이트 초이카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스타 낭낭이 열정남 이었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 선생님 부탁드려요. 아, 선생님.